잘 되죠? 그리고 옵티머스 1, 그 노즐 침이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,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정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옵티머스 111 하이커 사일런스 번호형이죠. 분리해보고. 요, 이제 옵티머스는 외국 번호들이 이제 다 그렇지만, 줄줄열 축하고, 노즐 침하고, 이제 황동이다 보니까 좀 물러서 강한 힘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,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침을 한번 확인해 보면, 뱅글뱅글 돌아가기만 하고, 뭐, 나오지를 않아요, 이게. 뭐 분해를 해서 사일런스형은 뭐 분해하기 쉽죠. 예, 요거 이제 체크밸브 렌치를 쓰는 쪽으로 불조절 노즐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. 분해를 이렇게 뭐 해보고, 오, 노즐도 아주 새까만해요. 노즐. 노즐 침을 침은 살아 있고요. 기어가 피니언 기어라고 그러지. 피니언 기어가 위에 한 개가 나가서 안 물어주죠. 요거 이제 이거 뭐 공구도 설명해드려요. 이건 튜브라이터. 이렇게 비춰보면, 요 이제 축 피니언 기어도 지금 전부 나간 것 같은데, 한번 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흑연 조여준, 예, 불조절 축 고정 너트를 풀어주시고, 요거 이제 강하게 돌리면 축 빠져요. 웬만하면 뭐 강하게 안 조여져 놨으면. 그냥 너무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. 옵티는 이제 이게 장점인데, 라이온 얘네들은 뭐 주워다 깨놔도 잘안 빠지죠. 네. 자, 요거 한번 보시면 요 기어가 어떻게 해야 잘 보이나. 기어가 스크류가 됐어요. 스크류. 완전히 돌아가지고, 여 그러죠? 보이죠? 완전히 망가졌네요. 완전히. 이게 스크류가 돼서 얘를 물고 싶어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. 물고 싶어도 못 무는 형국이 됐어요. 요 원래 기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, 얘가 이제 이 모양으로 변했고, 침이 이렇게 기어에 맞물려서 이렇게 침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건데, 요건 뭐 요건 이제 핀 타입, 요건 사각 타입인데, 옵티 111은 사각이니까 이제 사각으로 바꿔야 되겠지. 이것도 이제 빼는 거하고 역순으로 조립하면 되니까 간단해요. 그냥 집어넣고 돌려서. 꽉 막아주고요.
여기 있는 흑연을 조금 빼서 다 부스러지네. 이쪽에다가 흑연을 좀 집어넣어주고. 안 들어가요, 잘. 흑연은 조금 빡빡하게 좀 채워주시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잘 가고 있는데, 흑연은 이렇게 구겨서 집어 넣으시고, 불조절 고정 너트로 조여 주시면 돼요, 그냥. 잘. 이거 이제 하는 방법은 잘이죠, 잘. 잘 집어넣는. 잘 집어넣고, 자. 이렇게 잘 넣어서 밀어넣고, 아, 침이 찔렀습니다. 이거 오메, 이거, 아, 침을 맞았네. 자, 이렇게 놓고 조여 주시면 흑연이 잘 펴져서, 네, 밀봉을 잘 하겠죠. 여기에 이제 그 노즐침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,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고요. 기름은 조금만 넣어도 돼요. 조금만 넣고, 요 이빨을 쳐다보고, 요 이빨 수만큼, 기어, 이빨이 아니고 기어죠, 기어. 기어가 6개니까 6개를 돌려서 풀러줘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. 예, 풀러주고, 요, 이제 노즐침을 넣어요. 이렇게. 안으로 쑥 들어가죠. 요렇게 해놓고 노즐을 조립, 하지 마시고, 펌핑을 해서, 이렇게 세죠? 요거는 너무 많이 풀는 거예요. 한 바퀴를. 안 세죠? 이렇게 빡 막았을 때안 세면 되는 거예요. 안 세죠? 그러면 이제 노즐을 체결하고요. 이제 펌핑을 더 한번 해보고요. 자, 기름 안 올라오죠? 얘를 빼고요.
노즐 침이 잘 올라오나 한번 해봅니다. 노즐 침 보이죠? 잘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. 불 한번 봐보겠습니다. 불. 야. 케이스에 넣고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? 11분 20초 가고 있네. 이거 아우 15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불도 빨리 봐야 돼. 이거 아 예열을 좀 하고요. 빠름 빠름. 빙을 이게 사일런스형이라 이게 안에서 불이 붙으면 불 나오죠? 수리는 간단해요. 부품만 있으면 뭐 하는 방법도 그냥 순서대로 빼고 넣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. 자, 옵티 111 사일런스 롤러형 다 똑같습니다. 뭐 프리머스, 라디우스 뭐 거의 다 똑같아요. 이렇게 세팅 한번 하시고 보완하시고 감사합니다.